학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인원들이 그냥 공중으로 떠버린 거예요. 학생이. 네, 학생들이. 전셋값만 5억 원을 넘는 서울 역삼동의 아파트 단지. 유명 강사 출신인 오모 씨는 지난해 이 아파트를 세 채나 빌려 불법 과외방을 차렸습니다. 오 씨는 동료 강사 15명과 함께 고교생과 재수생 3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거기는요, 문 닫고 살면 옆집에 얼굴도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거 몰랐어요. 은밀한 수업의 대가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수학은 한 달에 170만 원, 다른 과목은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일곱 과목을 배우면서 1000만 원 가까이 낸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쇼핑백에 밥을 해갖고 와서 이렇게 전화로 헤드폰으로 연락하면 선생님 와서 애들 밥을 받아가는 걸 몇 번 봤어요, 낮에. 이런 고급 아파트는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합니다.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이런 밀실 과외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명문 반열에 오른 학원엔 1년 내내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에 앞서 인류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어학원으로 알려진 이른바 대치동 빅3 학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지만 외고 등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자타칭 명문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리가 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보통이고 바늘구멍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티오가 없어요. 그럼 대기, 예, 대기를 하셨다가 몇 달이나? 그것도 저희가 잘못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그 전에 보면 뭐 얼마 기다렸다는데 두 달에 한 달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잘 못하면 뭐 탈락시키는 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제분께서 시험 들어서 1레벨로 들어오셨어도 제가 분반이 있어요. 초등부 1년에 3번 분반 통해서 성적이 안 되시면 2레벨로 떨어지셨다가 2레벨에서 또 안 되면 3레벨로 떨어지고 뭐 그러면은 그 못하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은 명문학원은 입시에 성공하는 보증수표로 통하고 이런 인식의 편승에 인류학원 입학에 대비하는 준비학원까지 생겼습니다. 명문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별도의 과외를 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제 중간 그룹의 학생들을 열심히 이제 양성을 해서 좀 더 나은 학원,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학원으로. 여기서 한 1년 정도 하면? 네. 열심히 해서 가요. 아, 많이들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갔다가 또 와요. 너무 주입한 게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또 이제 따라가는 애들은 또 남아 있고요. 냉혹한 평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대치동의 학원들은 학부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숙제를 내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가차 없이 퇴학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학원은 콧대가 점점 높아져요. 대치동에서는 뭐 저기 김포공항 어디서도 온대요. 주말에 뭐 엄마가 차를 몰고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애들은 집에서 멀쩡한 밥을 한 번도 못 먹고 그냥 막 김밥 이런 데 가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교육학자들은 일부 학원의 비교육적인 학생 관리 방식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찾은 학생 상당수가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고 몸과 마음에 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기 유학을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 나영이는 또래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외국어 중학교 진학을 위해 대치동 유명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영어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습니다. 단어 테스트 두 개 보고요. 한 35문제 되고 이렇게 커트라인인데 그 넘어가면은 하나에 100원씩 내요. 벌금 그 출석부에다가 써놓고요. 이렇게 3,000원씩 되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오시고 숙제를 세 번 연속 안 해오거나 이렇게 너무 못 보고 너무 벌금이 많으면 잘려요. 영어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